네, 2023년 10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조금씩 확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상군 부대를 투입하겠다라고 했고 현재 미사일 공격하고 전폭기 공격으로 가자지구를 초토화했다, 조만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데 지상군을 넣겠다고 하는데 지상작전은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몇몇 언론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서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그 언저리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기 때문에 그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상군 공격이 빨리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스라엘이 당장 투입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정보가 실패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다루는 것은 대한민국 군의 맹점을 짚어보기 위한 겁니다. 정보의 실패를 이스라엘 대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하마스 외교국 책임자가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 투데이의 아랍 채널 RT 아라빅과의 인터뷰를 했답니다. 러시아 투데이의 아랍 채널 RT 아라빅. 근데 여기서 이 하마스 외교국 책임자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가자 지구 안에 무기 공장이 있다. 최대 사거리 10에서 250km. 250km 이건 거의 미사일인데. 어쨌든 10에서 250km의 로켓을 만들 수 있다. 박격포 소총을 만들 수 있다. 아, 이거 굉장히 저는 눈이 가는 기사입니다. 지하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무기 공장을 있다 그랬습니다. 무기 공장. 그러면은 이번에 5,000발의 로켓을 쐈습니다. 5,000발을 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000발의 로켓을 저는 해외에서 수입 들여온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자기네 스스로가 만들었다면 5,000발은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공장은 가자지구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의 절반 크기입니다. 그냥 서울의 한강을 뚝 잘라 한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한강 북쪽에 강북만 하거나 아니면 서울 밑에 한강 남쪽에 강남만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자는 길쭉한 지역이니까 우리 강남이 길쭉하죠. 그럼 그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남에 가면은 청계산도 있고 그 뭔 산이죠? 대모산도 있고 모두산도 있고 그리고 거기도 인구가 한 뭐 500만 정도가 산다고 봐야죠. 작은 것 같지만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닙니다. 뭐 삼성역에 가시면은 코엑스 가보면은 지하 통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잠실 롯데월드 가갖고 롯데월드 건물 밑에 쭉 가보시면 또 롯데월드 올라가면 지상 지하가 굉장히 복잡하죠. 예, 가자 지구가 문명이 발달한 곳은 아니지만은 이들이 땅굴을 팠다면은 그렇게 복잡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우리하고 북한이 붙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의 하나의 예비 전쟁이다. 참고할 게 꽤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전에 몇 차례 방송을 말씀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북한의 몇 개 공군 비행장은 산 속에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 가면 터널이 있죠. 그런 터널을 끼고 비행단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 터널 안에서 전투기가 쫙 달려서 빠져나오면서 이륙하는 구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북한이 그거 하는 데가 제가 그때 지도로 보여드렸는데 강원도 어디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왜 없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터널에서 나오는 비행기 이륙하는 활주로는 현대의 전투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옛날 구닥다리 엔진에서나 엔진을 썼을 때나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불을 뿜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터널 안에 있는 먼지 그리고 그 폭압이 굉장히 세죠. 이게 다 떠올라요. 떠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것도 떠오르죠. 비행기가 앞으로 갈 때 엔진으로 그 파편들이 들어오면서 엔진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고속 전투기들은 지금 그런 거 없이 깨끗이 씻어놓은 활주로에서 떠야 됩니다. 북한이 터널에서 비행기를 띄운다는 건 어마무시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구닥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러한 터널 속에서 터널에다가 걔네들이 얘기하는 화성미사일을 발사대를 넣어놨다가 그게 쭉 나와가지고 앞에 활주로 있잖아요. 단단하잖아요. 비행기 내릴 만큼. 거기서 방열을 해서 미스를 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터널 옆에는 뭐가 있느냐. 또 땅속으로 들어가서 미사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보관하는 기지들이 있는 거죠. 북한의 땅굴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북한의 땅굴 기술이 이게 지금 어떻게 시작되는지 저도 정리가 좀 안 되는데 누가 먼저 했다고 해야 되나. 연안으로 도망가 있던 모택동 세력은 땅굴을 팠다는 것까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6.25 때 유엔군이 북진을 했습니다. 그때 인민군이 강계로 도망가죠. 강계. 우리가 이제 대구 부산으로 밀려갔듯이 강계에서 거기 무슨 시월인가? 아 갑자기 생각이 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김일성 중심으로 작전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땅굴에 들어가서 버티면서 땅굴에서 버티는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6.25 중에 그걸 조금 하다가 그 다음부터 땅굴을 파기 시작했죠. 이 땅굴 기술을 갖고 작전에 잘 활용했던 게 베트콩입니다. 구찌 땅굴. 그래서 월맹은 18도선 이북에 있고 그 남쪽에 있는 게릴라들인 베트콩들이 그 지역 내에 숱한 땅굴을 팝니다. 거기는 뭐 사람이 이렇게 기어다녀야 되는 거죠. 베트남 여행 가신 분들 구찌 땅굴 가보신 적 있을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 개미굴처럼 파놓고 있으면서 미군이 오면 쏙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땅굴이 이게 흘러 하마스까지 간 거여서 하마스가 아마 지하에다가 그 무기 보관고를 만들고 공장도 만들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사거리 10에서 250km까지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뻥이고 그건 미사일이고요. 이런 로켓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사포로 쏠 수 있는 지금 하마스가 운영하는 방사포들은 카츄샤 방사포라고 그랬죠. 카츄샤 방사포는 소련이 만들었던 건데 거기에 이제 뭐 60mm, 70mm인데 가장 유명한 게 122mm 그라다 방사포고 북한이 그라다 방사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한 2천의 전폭기 폭격을 해서 아마 그쪽에 도시시설은 초토화시켰을 거예요. 웬만한 건물은 다 부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 부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도 군대다 보니까 민간인 시설은 안 때렸을 겁니다. 자기들이 봤을 때 군시설이고 하마스의 지휘부가 있는 데는 다 때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 뭐 전기 이런 거 생활 그런 거 그러니까 작전에 도움을 주는 주유소 다 때렸을 거예요. 근데 민간인들은 안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알기 때문에 하마스는 민간인들 사는 지역에다가 아마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었겠죠. 자, 그럼 제가 이스라엘군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왜 지하에서 이렇게 무기 공장을 있었다, 무기 보관소가 있었다라고 지금 하마스 외교국 책임자가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걸 왜 몰랐느냐. 이스라엘 모사드의 실패라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못 찾았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지상군을 집어넣으면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하나씩 죽이는 거 보다가도 저기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때리는 무기가 뭐냐? 우리 공군도 갖고 있고 미국도 자랑하는 유명한 폭격 항공기 폭탄 중에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제이담입니다. 합동 집격탄이라고 그러죠. 그럼 제이담이 떨어뜨리면 이놈이 이렇게 날개를 조정해서 정확하게 맞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우리 카메라 찍을 때 탁 피사체 맞추면 빨간 레이저가 탁 찍어서 거리하고 맞춰 찍듯이 제이담은 그것 따라 때립니다. 그럼 제이담을 투하하면 땅 속에 있는 이 시설을 부실 수 있느냐? 지상을 땅 때려서 밑으로 충격은 주겠지만 못 부십니다. 제이담이 못 때린다고 하는 거는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모든 폭탄은 지하에 콘크리트로 꽝꽝꽝 해놓은 것들은 못 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잡으려면 제이담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게릴도 들락날락하는 입구가 있고 밥도 먹고 공기도 쐬고 물자도 들어가요. 그 문을 제이담이 뚫고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입구가 어딘지 모르면은 밖에만 꽝꽝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제이담 말고 조금 다른 폭탄이 항공기 폭탄도 있습니다. 미사일로도 할 수 있고 그건 뭐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자, 이게 폭탄이라고 합시다. 폭탄이요. 비행기 투하하는 겁니다. 이게 쭉 떨어지겠죠. 그럼 땅에 탁 원하는 위치에 딱 맞으면 충격 때문에 이렇게 뻥 터져야 되는데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놈은 안 터져요. 충격이 꽝 와. 오는데 여기에 화약을 터뜨려주는 걸 신관이라 그럽니다. 신관. 신관은 충격이 딱 오면 그때부터 작동을 해. 그때부터 뭐냐? 15초 후에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주는 거야. 지연신관. 나 맞았으니까 작동을 하는데 뭐가 꽉 묶여져 있어갖고 천천히 작동하는 거지. 그 사이에 이놈은 운동 에너지에다가 자기 프로펠러가 있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1m 내지 2m, 5m의 콘크리트가 있으면 그것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아니라면 흙이라면 20m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지하 20m, 어느 지점 20m에 뭐가 있다라고 할 때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면은 이게 틀어 나서 거기서 빵 터지면은 그 폭압이 전부 다 지하로 가면서 지하 건물들이 무너지고 이 지상에서 터지면 하늘로 올라가는 에너지가 너무 많잖아요. 땅으로 가는 에너지보다. 근데 이거는 하늘로 가든 뭐하든 간에 동굴 안에서 다 터지니까 동굴 안이 작살나는 거죠. 벙커버스터를 이스라엘이 안 썼구나라는 걸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가 없거나. 그러면 거꾸로 지금 북한이 쟤네들이 미사일 발사대를 터널에 넣고 있다 꺼내고 하는데 그걸 작살내려면은 쟤네들이 비행기 띄우고 하는 그런 터널형 그런 터널에다가 벙커버스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벙커버스터를 집어넣으려면 이 터널은 이런 산을 뚫고 있잖아요. 그럼 산을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수직으로 뚫고 내려가려면 터널 입구가 제일 좋겠죠. 그럼 거기 딱 맞출 수 있느냐? 아니면 제이담이 옆으로 샥 가서 터널 입구로 들어가면 좋은데 다 어려운 기술이죠. 우리가 이 능력이 있느냐? 지금 한국 군부에서 벙커버스터 문제하고 이 지하 땅굴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이제 이 하마스 외교국 대변인이 비밀 유지를 위해서도 우리는 동맹국들한테 공격 시간을 나중에 알렸다. 1시간 30분 지난 다음에 이란, 헤즈볼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하고 그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에 있으니까 그쪽 서안 지구에 있는 사람한테 알렸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터키한테 통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터키란 나라를 굉장히 주목해 보셔야 돼요. 터키란 나라는 이스라엘이 자국 내에 반이스라엘 군사조직인 하마스가 있듯이 터키는 자기 안에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독립하려고 하는 군사조직을 놓고 맨날 그걸 토벌하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무슬림을 믿는 나라들이 반이스라엘인데 터키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국교를 맺은 이집트도 공식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다 보니까 이 공군기 훈련시킬 때 영토가 작으니까 어디 가서 하느냐? 터키에 가서 합니다. 또 재밌는 게 싱가포르도요.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약간 큰 부산 정도의 면적이잖아요. 거기서는 비행기 띄우면 금방 말레이시아, 금방 인도네시아 영공 침범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프랑스에서 훈련을 시키고 터키에서 시키고 아마 그럴 겁니다. 터키는 무슬림이 굉장히 셉니다. 그들은 이제 무슬림이 나라를 이끄는 거를 그 터키 국부가 누구죠? 케말 파샤 이후로는 세속적으로 가자 그래서 신정 국가를 거부했잖아요. 다시 이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끄는 걸로 돌아간 게 이란이고 그게 아니다. 종교하고 정치를 구분해서 이제 세속적인 정치학을 공부하고 정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하자는 게 터키거든요. 근데 터키에서는 또 무슬림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터키에서는 상당히 엘리트 집단들이 세계 전쟁을 치르면서 군부가 커서 군부가 쭉 잡고 왔는데 그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강한데도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좋아요. 근데 그 터키한테 통보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마스가. 터키는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다 적당히 거리를 둬야만 다 이용해야만 좋겠죠. 지금 중국이 남북한 등거리 얘기하면서 꽃놀이 패 돌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냉정한 국제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 이스라엘도 터키하고 사이가 나쁘면 또 불편하니까 그렇게 나쁘게는 안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집트하고도 불편하게 안 가려고 합니다. 자, 하마스가
이집트 쪽에서 물자를 갖고 오던, 이스라엘 쪽은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지중해로부터 물자를 갖고 오던, 그거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정보사령부가 아만, 그 다음에 국가정보기관, 해외 담당하는 거는 모사드, 걔네들이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이집트도 어쨌든 자국 내에서 하마스 쪽으로 무기가 들어가면 불편하니까 거기를 굉장히 단속하고 몰래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과학 장비, 센서들을 도처에 깔아놨는데 이게 사실 무력화됐기 때문에 저렇게 5,000발을 쏠 수 있을 만큼 무기 공장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언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뭐 실망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언돔을 다시 봐야 돼요. 아이언돔은 배터리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걸 한 개 포대라 그럽니다. 군대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한 개 중, 육군에서는 중대로 보시면 좋겠네요. 일개 중대가 일개 소대로, 삼개 소대로 돼 있죠. 한 개 포대, 배터리에는 세 개의 발사대가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그럼 세 개의 발사대에는 20발의 타밀탄을 딱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개 포대는 60발을 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요격 범위 안에서. 그러면 몇 개의 목표를 잡느냐? 하나가 실패할 걸 대비해서 한 표적이 발견되면 무조건 두 발을 발사합니다. 그러면 30개의 목표를 표적을 잡을 수 있겠죠. 제네리스 원 로켓을. 근데 신형 아이언돔은 첫 발을 빡 방사했는데 이놈이 표적을 딱 잡으면은 두 번째 발사한 건 그쪽으로 가다가 싹 빠져나서 다른 표적이 날라오면 그걸로 가서 때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언돔은, 그 담당하는 병사가 줘라도 모든 게 자동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뭐가 날라오는 게 감지되면 바로 응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작동한 걸로 보여요. 지금 쟤네들이 로켓을 많이 쐈다고 돼 있는데 로켓에 의한 피해는 별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쟤네들이 쏜 로켓은 거의 다 아이언돔이 걷어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언돔은 첫 발이 맞춰주면은 그 다음 발이 딴 걸 때리고 하니까 벌떼처럼 날아와도 최대 60발을 한 개 포대가 맞죠. 이런 포대가 10개 있었다면 최대 600발, 최소 300발을 막아내게 되는 거죠. 더 있었는지 몇 개 포대가 있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언돔은 거의 막아냈고, 지금 로켓에 의한 피해는 그렇게 보고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성능이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고, 아이언돔 포대가 모자랐다라는 건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저, 하마스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특공대가 집차를 타든, 뭐 트럭을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들어오든 간에, 걔네들이 들어와서 한 마을을 도륙을 내면서 죽였죠. 그건 딱 그 마을을 잡고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끌려간 세력, 죽은 세력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성능을 못했다. 지금 우리 쪽도 지금, 이 ADD가 아이언돔 한다, LAMD라고, 이름 지어서 한다 그러는데 저는 못 따라가니까 이스라엘 걸 사주고 세계 포대를 사주고 같이 개발해서 우리도 쓰고 수출도 하는 쪽으로 가자. 그게 아마 시간도 없고 예, 제가 아까 땅굴을 부술 수 있는 벙커버스터 전력을 한국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 똑같이 그 다음에 LAMD의 핵심인 KAMD를 아니 KI언더면 국산화하겠다는데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는 방안을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지금도 지금 우리 국방부는 계속 아이언돔이 어떻게 작동했고 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고 뭐 이제 호떡집에 불났어요. 안 한다고 ADD부터 안 한다고 우리 스스로 한다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한테 매달리고 있죠. 자, 이스라엘 실패는 정보의 실패였다. 버커버스터 부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심리전을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으로 뭐 카카오톡도 보고 트위터, 페이스북 보는데 저도 페이스북 보면서 하마스가 뭐 올렸는지 보고 있거든요. 트위터는 할 줄 몰라서 안 보고. 요즘은 그게 X라 그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 보고 학부모들 보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 지워주십시오. 그런데요. 왜? 거기에 하마스가 올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내 새끼, 내 가족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가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시신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딱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네타냐후가 굉장히 시달렸는데 정적이 많았는데 지금 제2당 당수하고 같이 국방부 장관하고 나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2당하고도 같이 연합 연립정권을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니까 내부가 심리전을 안 받도록
핸드폰은 앞순하지 않지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워주십시오.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상당히 참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인기라든지 뭐 하는 이런 북한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 거치고 또 그걸 퍼나르는 애들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뛰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어제 노동자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지령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뛰면 알아서 뛰는 자들이 많거든. 우리도 굉장히 이게 심리전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걸 대비를 해야 되고. 자, 이스라엘 지상작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이 쟤네 땅굴을 충분히 못 보기 때문에 공공기로 더 이상 포격할 게 없으면 민간인 지역은 떼기가 어려우니까 이 지상군이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상당히 워치, 오랫동안 지켜보다 갈 겁니다. 저 지하에 있는 저 세력들도 밥을 먹어야 되고 뭐가 필요할 때는 사람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걸 눈으로 보고 하나씩 확인한 다음에 때리고 때리고 이렇게 시간 들여서 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마 하마스는 이스라엘 자본 인재들을 처형할 겁니다. 그 처형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냐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인질 처형하는가 나오면은 진격 멈춰라 내 새끼 살려라 그럴 텐데 이스라엘은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인스타그램 트위터 다 지워라. 조조가 위나라 황제가 되기 전에 전투를 할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들을 여러 번 죽이죠. 그러니까 부인 뭐 정식 부인은 아니고 뭐 첩이겠지만 굉장히 원망을 하니까 아들은 이따 아버지에 대한 충성으로 이제 죽음을 감수하는데 조조가 아들은 죽음은 내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죽으면 내 모든 병사들이 어떻게 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염치없지만 내가 아들을 죽이고 내 역할 대신하라 그러고 자기가 살아갖고 이제 부대를 끌고 빠져나와서 또 싸우죠. 그래서 나중에 위나라를 세우게 되고 황제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국가가 인질 문제에 딱 했을 때 인질에 딱 걸려면 꼼짝을 못하면 국가는 못해요. 그러면 계속 약점이 걸리고 또 인질이 잡히는 거죠. 이게 참 괴로운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가장 상징적인 게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 품일 장군이 5만 대군을 끌고 갔을 때 계획이 백제군들이 안 모이니까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 다 죽이고 어차피 신라군 들어오면 다 죽지 않느냐. 난 내 새끼 다 죽였으니 싸우러 가자 하니까 5천 명이 모여서 결사되죠. 그 결사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품일 장군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제일 먼저 관창을 집어넣는데 계백이 그 수를 알고 관창을 안 죽이고 풀어주죠. 풀어주니까 또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씨 내 작전 틀렸구나 하고 관창을 죽이니까 그때 품일이 비로소 자, 내 아들 죽었다 라고 하니까 5만 병사들이 숙연해지면서 쳐들어가서 계백군을 괴멸시키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는 인질을 죽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는 세력은 지죠. 아마 이스라엘 네타냐오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타냐오의 형은요. 엔터베 특공작전이라고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자신이 없는데 그 형이 이스라엘 특공대 우리에 하면 육군 특전사의 대의를 하면서 그 작전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그걸 성공을 시키고 본인은 전사했죠. 그러니까 네타냐오도 피가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할 겁니다. 하는데 무슨 얘기냐. 지상작전을 확 탱크로 몰고 들어가서 박살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마스를 겁을 주면서 그 다음에 지금 가자 지구에 이제 상당히 밀어붙였으니까 이스라엘 육군들을 쭉 보내갖고 그들도 이제 예민해질 거 아닙니까? 그 육안으로 밤에 관찰하다가 아 저기서 들락날락 하는구나 하고 포인트 잡아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참 포위해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왜? 급할 게 없잖아요. 그 쟤네들은 보급도 한계가 있었고 보급은 못 받죠. 계속 물도 끊을 거고 그리고 가자 지역에서 그 하마스와 협조하는 민간인들 움직임들을 보면서 어떤 민간인들 잡아낼 수 있었고 아마 하루에 100m씩 이렇게 천천히 또 한참 쉬었다 들어가면서 상당히 긴 지상전을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은 우리랑 붙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지상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은 뒤에 후방으로 평양까지 얼마나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육군의 이신속 사단 노도부대가 있죠. 그 부대를 헬기나 수송기에 실어서 특전사는 아닙니다. 미국의 102나 82 공수사단처럼 적 후방에 툭 떨어뜨려서 얘네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방에 있는 우리 1군단, 5군단이 딱 밀면서 도관이 된 지로 가둬놓고 죽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개념인데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한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벙커버스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대들이 올라갔을 때, 자, 이 신속사단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부대한테 어떻게 우리는 식량을 줄 것인지, 공수작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돔, 한국형 아이언돔 갖고는 어렵다. 이스라엘과 같이 해라.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아, 우리 한국이 실패할 수 있죠. 북한하고 이제 잘못되면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야 되는지를 지금 뭐, 신원식 장관도 북한이 하면 어떠냐, 무조건 응징이라 그러는데, 응징은 맞아요. 근데 무조건 응징하고 막 덤볐다가 벌떼같이 막 북한 와 올라가는데 북한이 지뢰 깔아놨어. 그럼 드르륵 탱크 지뢰 깔아놨으면 전차 비싼 거 다 날 우크라이나 군들이 반격한다고 들어가다 지금 못 들어가는 게 지뢰에 걸린 거잖아요. 그렇게 막 응징도 마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 미클릭이라든지 우리 불러저 같은 걸로 쫙 제거를 하고 들어 그거부터 천천히 이 강력한 복수심을 품지만은 정직하게 용감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영리하게 싸워야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군도 지금 뭐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차분하게 전략적인 검토를 하면서 뭐를 갖추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북한이 어떤 놈인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특수전 세력을 이용해서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을 지금 없애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북한을 끌 수 있는 요인들도 따다닥 알카에다 없애듯이 해야 됩니다. 평시작전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의 주권상 한미연합사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계속 위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핵기술자나 이런 자들이 오게 되면 뭘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이런 심리전을 해야죠. 돈을 주겠다 뭐 하겠다 자꾸 흔드는 거죠. 오면 살려주고 아닌 놈은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만 우리도 이스라엘 꼴을 안 당할 거라고 봅니다. 좀 군사적인 설명이 많았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